삼성전자는 이번 상반기 신입 공채에서 그동안 공채 때마다 가장 많은 직원을 채용해온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메모리 사업부에서만 1,300여 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 원서 접수를 하고 오는 5월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년 동안 180조 원 신규 투자와 4만 명 직접 채용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. 2018년과 지난해 삼성은 각각 만여 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.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여파에도 채용과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며 2년 전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